이번 영상은 그 전기 자전거 바퀴를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전기 자전거 바퀴를 왜 하냐면 이게 자석이거든요. 자석인데 이게 전부 다 알루미늄이에요. 그래서 알루미늄이니까 이거 고무 갖다가 제거를 하고 요 속에 있는 것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라인더로 자르겠습니다. 저 고무 먼저 자를게요. 아, 이걸 그라인더를 왜 써야 되냐?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그냥은 안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라인더를 4개 사겠습니다. 이거는 폐기물입니다. 제가 항상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작업을 해야 돈이 들어옵니다.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돈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. 이걸로 보자 어떡하지?
여기다 한 번 더. 가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 자, 겨울에 한번 올려볼게요. 자, 저한테 있는 저울이 2kg 짜리거든요. 한번 올려볼게요. 오! 1kg! 1kg! 420, 400! 1kg 410! 1kg 410! 2kg 410입니다 예. 전기 자는 거 바퀴 작업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. 1kg 410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